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 엉덩이로 재봉하는 그날까지 잡곡박의 달순입니다. 오늘은 리폼 아이템을 할 텐데요. 옆에 모델이 착용한 바지가 제가 입었던 티셔츠를 리폼한 건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던 티셔츠니까 저희 딸아이 만들어줬을 때도 10년 된 티셔츠였었고 거의 지금부터는 거의 20년 된 티셔츠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리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티셔츠는 아니면 질이 좋거나 그런 종류의 티셔츠는 요런 식으로 리폼을 하시면 아이에게도 의미 있고 엄마에게도 의미 있는 아빠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옷이 되겠죠? 아빠의 체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아빠 옷으로는 아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요렇게 리폼이 가능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겨드랑이를 경계로 수평으로 커팅을 해 주시고요. 목 라인에서 약간 사선으로 내려오시면서 커팅을 양팔을 해 주시고요. 커팅된 두 개의 팔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신 후에는 겉과 겉을 마주하게끔 한쪽 팔에 한쪽을 끼워 주세요. 끼우신 다음에는 아래 하단에 시보리 쪽 시접을 서로 맞게끔 포인트를 맞춰 주세요. 겨드랑이 쪽이 이제는 가랑이에 해당이 되겠죠? 가랑이 쪽 시접도 서로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잘 포인트를 맞추셨다면 아이의 다리 길이를 측정하셔서 가랑이 포인트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앞에 포인트는 가랑이 부분이 짧고요. 뒤에는 엉덩이를 감싸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티셔츠의 뒷부분에 프린트가 있었기 때문에 프린트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하고 프린트 없는 부분을 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있는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을 그리고 있고 프린트 있는 부분을 앞부분으로 해서 짧게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엉덩이 있는 부분이 더 깊이 파입니다. 뒷부분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인데요. 가랑이 부분을 할 때는 가운데 교차하는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집게로 고정을 해주고요. 앞부분은 조금 더 짧게 내려오겠죠? 옆선도 오려주고요. 보이시나요? 뒤에가 조금 더 올라왔죠? 엉덩이 부분이 저희 바지 같은 거 이렇게 보셔도 엉덩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엉덩이 라인을 지금 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가랑이 라인을 박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바지 통과 가랑이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자르고 남은 허리단에 해당하는 시보리에서 바지 허리단을 만들 건데요. 이 부분을 오리면 시보리 접힌 부분을 펼쳐서 다시 연결을 할 건데요. 아이들 허리는 짧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게 오린 다음에 양쪽을 붙여서 다시 접을 거예요. 같이 한번 봉제해 볼게요.
고랑이 부분 봉제가 다 끝났는데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제 제법 바지 모양이 나왔죠? 이제 아까 가랑이 부분 연결할 때 같이 완성했던 허리단 15리 가름솔 하셔서 반으로 접어서 바지 허리단과 연결을 하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바지단이 더 크기 때문에 허리 15리도 똑같이 4등분 하셔서 이렇게 당기셔서 똑같이 4등분 하셔서 박으셔야 돼요. 가족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리폼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달순이 코빌리안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코튼빌의 신상원단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